우리는 지금 큰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하게 하였고 진정이 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격상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2차 대유행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어렵지 않은 곳이 있겠느냐마는 특히 자영업이나 혹은 갑작스럽게 사업체가 문을 닫아 정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그에 따라 실직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IMF를 겪었던 어른들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마치 흉악한 짐승과 사투를 벌이듯 현재 우리는 우리 앞에 삶을 두고 씨름을 하며 견뎌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두려움은 우리를 더욱 움츠려들게 하고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과 직장의 문제로 또는 사업의 문제로 혹은 학업의 문제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것저것을 시도하며 해결해 보려고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되지요.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이 정말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했던가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스스로를 옭아매어 마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며 우리에게 닥치는 이 두려움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고 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형을 핑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이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보다 더 약은 외삼촌으로 인하여서 고생고생을 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요. 그러나 곧이어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전과 같지 않음을 알아채고 도망하듯 외삼촌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 살고 있는 이 세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지만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 무려 400명이라는 사람들을 대동하여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라반이라는 큰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벗어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얍복강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것은 그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속임수를 써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에게 돌아갈 복마저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로 하란으로 피신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땅에 들어서면서 형 에서가 아직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는지 알아볼 요량으로 사자들을 형이 있는 세일 땅 에돔들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없고 사자들이 가지고 온 전갈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00명은 지금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더구나 군사로서의 병력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원한 것처럼 당시 400명이라는 숫자는 지금과는 좀 다른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야곱의 입장에서 아무런 대적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자신을 언젠가 죽이려고 다짐했던 그 형 에서가 이처럼 많은 병력을 데리고 게다가 자신이 보낸 사자에게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가타부타 아무런 말도 없이 이렇게 큰 병력을 데리고 오고 있다면 분명 야곱의 입장에서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심정을 7절에서 두렵고 답답하다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야곱이 선택한 것은, 야곱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낙심합니다. 어쩌면 낙심과 절망이 가장 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수들에게서 사냥감이 된 연약한 동물들은 잡혀먹기 전에 때로 대적하기도 하고 있는 힘을 다해 도망하기도 하지만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자신의 몸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당함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 자신을 내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처음에는 이리저리 발버둥치지만 고통 속에 자신을 내던져 그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은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의 과격함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어쩌면 자신도 예전에 에서의 말과 같이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거느린 식솔들은, 아내와 자녀들은 야곱이 없는 세상에서 정말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먼저 그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요. 3절에서 야곱은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낸 사자들에게 답이 없자 7절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들과 재산을 양분하여서 피해를 줄이려고 합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 그는 많은 예물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극복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가진 것,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말 그대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코로나가 시작되며 성도들을 돌아보면 어렵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살려고 있다는 대답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유, 어렵지요. 이전보다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하면서도 그래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던 일이 잘 안 되어 어려워지자 다른 일을 찾아 그 일에 매진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야곱도 바로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은 현재 예전 아버지 이삭의 그늘 밑에 있었던 그 유약하고 약삭빠른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았고 무일푼으로 하란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1절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며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 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자신이 기억하고 있고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와 언약의 기억과 자신을 축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약해보면 무엇이 될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고 계신 그런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음이 문제지 기도하는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당장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 주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극한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오늘 야곱과 같이 그 도우심을 바라며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누님이 한 분 계신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십니다. 누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새생명축제와 주일에도 우리 교회에 오셨지만 믿음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저는 우리 누님이 교회를 다니도록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적어도 30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가정을 위해, 또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믿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써도 내 마음과 같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족을 위한 기도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들의 기도 제목 중에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 외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소유들을 다 건너가게 한 후에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에게 축복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형 에서의 문제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의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야곱의 손에도 이 문제가 함께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손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으로 함께 하셨음을 믿는다면 당연히 지금 눈앞에 놓여진 에서의 문제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본 야곱의 모습은 아직 그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 일로 근심하며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는 이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신 앞에 놓인 이 상황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도는 하지만 여전한 현실의 상황 앞에 또다시 낙심하고 많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기도하는데 달라지는 건 없더라,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더라 라며 포기하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신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가족을 다 건너가게 한 후에 홀로 남아 하나님과 마주하여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치열하게 씨름을 하였습니다.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리고 또 이겼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되지 않지요. 하지만 그 정도로 야곱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확신이 필요하였고 결국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많은 믿음의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씨름에서 실패를 하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 씨름에 마음을 다하지 못해서 아닐까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복이 반영된 이름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을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씨름에서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굳건함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흔들리고 위기 앞에 쉽게 무너진다면 기도하되 야곱과 같이 포기하지 않으므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굳건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찬송하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하였지만 말씀에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했던 그를 예수님은 고쳐주셨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만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기도입니다. 기도는 레저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굳건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야곱처럼 매달릴 수 있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평강을 맛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주 안에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